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일본의 나가사키현 고토시입니다. 섬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기라성 같은 화양계의 그리고 언론계의 기자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좌측부터 소개를 하자면 매경 시티라이프의 박찬은 기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아웃에 반쯤은 정신이 나간 유정민 기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프리비의 천수연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출발한 게 언제였죠? 24일이요. 24일 날 아침 비행기를 출발을 해서 오늘이 그러니까 한 29일? 29일. 6일차인가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보또 열도에 그 맨 위에 섬, 구섬부터 해서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그 보또 열도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우리 천 팀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원래 이런 식이야. 아, 이렇습니다. 네. 어렵네. 할 수 없나요? 진짜 어렵다. 고토의 그 나가사키현에 있는 섬의 그 열도죠. 그렇죠. 네. 총 140여 개의 네. 섬으로 되어 있는 긴 열도인데요. 네. 네. 바다가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네. 네. 뭐 아름다운 해변들이 쭉 있고 무인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올해 공식으로 7월에 네, 공식적으로 등재된 그런 교회 카톨릭 유산들이 있는 그런 섬들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박찬은 기자님은 평소와 답지 않게 네. 굉장히 좀 뭔가 섬세하고 네네. 오늘까지는 네. 완벽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네. 이번 그 여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섬이 어디였죠? 저는 노자키라는 무인도 무인도를 좀 들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가 뭐 그 전에도 자전거를 타고 이 폭염에 캠핑까지 해가면 사실은 오고 싶지 않은 여행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바다가 진짜 너무 정말 해변이 너무 아름답고 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낚였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 제가 갖고 있던 바다에 대한 어떤 환상을 다 만족시켜준 곳이 그 노자키 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정말 그 비현실적인 하얀 모래와 또 에메랄드색 그 바다가 쭉 펼쳐져 있는 그 천수의 팀장님이 아주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에메랄드. 네, 굉장히 네, 진부한 표현을 해서 네, 사과드리고요. 세미제 금지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좀 힘들게 배를 또 갈아타고 이렇게 들어갔던 섬이긴 한데 도착을 하자마자 이 사슴들이 저희를 다 맞아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립공원을 여기가 보존이 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이 많이 오염되지 않고 그렇게 됐던 장소라서 저는 노자키 섬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이제 가오리를 봤던 거기가 네. 어디였죠? 가오리를 저는 봤던 물속에서 본 그 가오리가 그, 굉장히 그저께 네, 상고또 상고또에 네, 있는 네. 어디였죠? 가미고또에서 네. 그 해변에서 봤죠? 네. 네, 거의 그 물가 가까운 네, 서플링 네. 하시다가 누군가는 무섭다고 도망을 갔지만 네, 네. 네. 남자분이었죠? 네. 네. 남자분이 도망을 가셨지만 네. 저는 들어가서 촬영까지 마치고 네, 나온 1m 정도 되는 커다란 네, 1m 이상이었어요. 많다는 네.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노자키성 같은 경우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네. 관리하시는 분과 그 뭐죠? 사진 찍으시는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 큰 섬에 네, 네. 멋진 해변이 있고 성당이 또 하나가 있고 그렇죠. 사슴들이 있고 그 성당도 이제 그 섬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던 곳인데 아주 그 기분 저도 성당을 다녔던 사람이지만 거기 아, 성당을 다녔어요? 네 그렇습니까? 한때는 열심히 다녔던 천주교 네. 신자였는데 아주 오랜만에 경건한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고 그러니까 그 섬에 그 성당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 자체가 핍박을 피해서 네. 이 멀고만 섬까지 이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여기가 약간 유폐된 네. 그런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자연환경만 보면은 아 여기가 정말 천국이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유정민 기자 같은 경우에는 또 어땠어요? 뭐 저요? 기억에 남는 저도 노자키 섬이 제일 좋았는데 네. 그 성당도 그렇고 바다도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 집터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쵸?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깨진 뭐 네, 이런 유리병 그, 네. 뭐 도자기 마시다만 병원 사케병들 막 이렇게 무덤처럼 쌓여 있고 네.
우리 천수영 기자는 그러면은 그런 노자켓 섬과 비견한 워낙 여행을 많이 하셨으니까 비견되는 또 어떤 장소가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외국에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 아니요, 여행을 진짜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무인도 그렇게 진짜 유폐된 그런 섬에 가본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배를 타고 들어갔을 때도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되게 이제 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하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배를 계속 띄우면서 보존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은 진짜 이제 드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제 알려지고 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만 좀 특별했던 곳이죠. 근데 저희가 그 노자켓 섬에서 잠을 잔 최초의 한국인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맞아요. 그 뭐, 바로 앞에 이제 그 세계 지도가 있고 네. 거기 방문했던 사람들이 스티커를 붙이는 코너가 있었는데 네. 한국 코리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스티커를 네, 네. 붙이고 왔습니다. 정말 뜻있는 여행이었어요. 네, 한번 박수 치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섬이 노자켓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저기 우리의 그 오직하지마. 오직하지마. 네, 노래하시는 분이죠. 그건 그 섬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 섬이 자체가 해변을 둘러가지고 진짜 그 화산 활동으로 하고 좀 침식으로 이어진 수많은 해변 지형들과 아름다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몇몇 안 되는 식당들의 그 카레라이스, 백반 이런 것이 굉장히 맛있었잖아요. 닭도 싸고. 그러니까 뭔가 그 삼일체가 되는 듯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섬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거든요. 어떠세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뭐 말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일본에 약간 그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거를 많이들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한국 분들 하면 뭐 오사카 쪽이라든지 뭐 이런 도심 네, 지역을 주로 네. 여행을 하시고 소도시 지역은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다니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나가사키에서 좀 더 서쪽으로 가야 또 배를 타야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고토 열도는 정말 생각해 보지 않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선물을 해줄 것 같은데 저는 자연환경도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 네, 섬 사람들 특유의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소박함도 있고 그러니까 말투는 굉장히 좀 세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잘 이렇게 습득이 되시나요? 제가 중학교 때 제2외국어로 아주 조금 했던 네. 뭐 그런 정도인데 어쨌든 뭐 우동 짬뽕 우리 나가사키 짬뽕 먹으러 왔었잖아요. 네네네. 첫날 네, 짬뽕 집에 가서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싶다. 맞아. 그래서 밥 종류 없냐 그랬을 때 엽지 가라 이런 식의 에피소드 그리고 뭐 언제쯤 면을 건져내면 되냐라고 했을 때 그냥 때 되면 내가 알아서 올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투신데 그래도 너무 맛있는 음식을 주고 막 이렇게 츤데레라고 하나요? 맞아요. 이래서 약간 챙겨주는 것 같은. 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가사키 짬뽕 주면서 흰밥 주고 맞아. 그런 거 뒤로 이렇게 챙겨주는 그러니까 첫날에 우리가 야영을 했던 곳이 이제 후쿠섬이잖아요. 후쿠섬의 그 야영지는 정말 그 아무도 없는 그냥 뭐 동떨어진 안전한 오지 같은 느낌을 드는 곳이었는데 그것이 그냥 일반 노지가 아니라 캠핑장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 그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지의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곳이어서 그것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관리인이 없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캠핑장에. 여기 캠핑장들은 관리인이 시간되면 집에 갑니다. 샤워를 여러분 조심하세요. 샤워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한 저녁 6시 이전에 관리인분이 퇴근을 하시면 저희는 알아서 대자연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네. 샤워를 해야 하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개수대는 열려있고 화장실도 개방이 되어 있는데 네네. 네. 저희처럼 그냥 폐병에 물 담으셔서 그러면 샤워하시면 되고요. 그런 야영지에서 캠핑한 거는 저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넓은 그 초원에 비해서 자유사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뭐 텐트 몇 동 쳐놓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 자연을 그냥 다 가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있었죠. 저는 뭐 이게 섬 여행이니까 사실 보통 이동이 제일 제가 불편하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좀 인상적이었던 건 여기서 제가 배를 이제 한 5번 뭐 이렇게 탔는데 그 페리들이 다 너무 좋아서 네, 아, 뭐, 배가 많이 요트가 됐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길면 긴 대로 좋고, 뭐 짧으면 짧은 대로 좋았는데, 안에서 잠을 자려면 잘 수도 있고, 뭐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바다가 너무 예쁘니까,
보니까 저희 상어 봤잖아요. 맞아요. 날치 뛰어다니는, 네, 날치 뛰어다니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섬들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그런 게 이동하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재밌는 시간이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예, 들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한 위치는 어디냐면은 규슈 지방에, 그러니까 저희 그 부산 쪽, 우리나라 쪽으로 나가사키가 편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동중국해라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면 서해가 되죠. 그렇죠. 네, 서해에 그 선미 이렇게 열도가 있는데 그 열도가 14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고토 열도라는 곳이고 가장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저희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가 그 정보도 없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고토라고, 나 고토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교토? 교토 맞죠. 교토 다녀오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한국에 지금 출시되어 있는 여행책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오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천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섬과 섬사 이동하는 게 크게 많이 힘들지가 않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뭐 잠도 잘 수 있고, 그래서 피로도가 많이 덜했던 여행. 그렇죠. 우리나라 배하고는 완전히 다른. 네네. 마치 요트에 타서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많은 시야를 확보하고 크루즈 여행하는 바다의 어떤 뭐 풍경을 감상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냉방을 너무 잘해줘서 감조를 덮고. 네네. 네, 이럴 정도로 너무. 되게 친절했어요. 짐이 다 날라서 바깥에서 출동하고. 네. 정말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게 네. 곳곳에 갈 때마다 한국어로 된 책자가 있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지도도 한국어로 된 거 있고. 그래서 제대로 안 보였군요. 그랬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먹거리를 빼드릴 수 없잖아요. 섬 여행에서도 어떤 음식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지옥 우동이라는 네. 우동이었는데 굉장히 건져 먹는 그 따로 뭐라고 하나요? 국자, 그쵸, 예. 포크식 국자라고 예. 해야 되나요? 그걸로 이제 면발을 이렇게 올려서 먹는 건데, 그 면 자체가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 면을 만들 때 동백기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토에서 많이 나는 동백나무를 이용해서. 그래서 저는 그 지옥우동? 이름이 왜 지옥우동이냐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약간 그 유황이 끓어오르는, 펄펄 끓어오르는 그 모양처럼. 야. 네, 그 국물이 이제 끓어오르는 모양 같다고 해서 지옥우동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침이 고일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그 여러 가지 소스에 자기 기호에 맞게 찍어서 드실 수 있으니까 전 그게 좋았어요. 네. 저기 그 지옥우동을 맛본 데가 상고토. 네. 상고토. 그러니까 신가미고토 정. 거기서 먹게 되는 거죠. 네네. 고토가 크게는 상고토와 하고토로 나눠지는데 하고토는 보통 시라고 하고 네. 상고토는 이제 신가미고토 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네. 네. 저희 염전이 있었던 곳도 거기. 맞아요. 염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소금. 그쵸, 소금을 이제 네. 해수해서 끓여서 증류시켜서. 네, 그래서 하는. 네. 그래서 물이 막 만조가 됐을 때 수심 한 7m, 10m에 있는 그 바닷물을 네. 길어다가 네. 한 계속 끓이는 방식으로 그 바닷물을 더해서 나중에 아주 순수한 결정, 소금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거기까지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그랬었는데요. 네. 저희 다 맛을 봤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소금 맛하고 굉장히 달랐어요. 달랐어요. 네. 그냥 깨끗한 것 같고 불순물이 그렇죠. 하나도 네. 없는 그런 맛이었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이번 말을 잘 몰라서 하나를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소금맛 아이스크림이 진짜 맞아요. 네. 맛있었어요. 네. 맛있어. 사탕도, 소금사탕도 그냥 네. 시중에 파는 사탕이랑 다르게 되게 그리고 또 섬 정식 저희가 먹었던 데가 어디였나요? 그거는 진짜 잊을 수가 없죠. 네네. 그 정식을 저는 또 잊을 수가 없어요. 만 원짜리인데 만 원짜리 네. 정식에 회가 올라오고 회가 올라오고 오지가지마? 정갱이 한 마리가 그냥 오지가지마 섬이었나요? 맞아요. 오지가지마 네. 오지가지마 섬에 거기서 네. 먹었던 네. 정식이었는데 정갱이 한 마리를 반으로 갈라서 펼친 채로 그대로 그렇죠. 구워서 나오고 회를 또 썰어서 이렇게 나오고 숭어 숭어회 네. 거기다 또 밥이라고 맛있게 네. 먹었는데 만 원도 채 안 하는 네. 네네 그런 가격대 그 음식이었어요. 숭어회가 숙성이 된 숙성회라서 굉장히 맛있었어요. 네네 진짜 맛있었어요. 그게 매달 잡히는 물고기로 급 이렇게 만들어서 준다는데 다음에 오면 또 달라져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그 여기 그 포토시에 오기 전에 상고토 아까 말씀드렸던 신가미고토 정에서 이제 우리가 고래고기를 사 먹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일본의 3대 우동이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옥우동 3대 우동이라고 하는 것도 맛볼 수 있었지만은 거기가 이제 예전에 포경 네. 비정기가에 사는 포경이 아닌 바다에서 잡는 네. 고래를 잡아서 저희가 하는 네.
뭐 표시를 내서 사람들로 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거. 그 특산품을 사는데 고래고기하고 우동을 같이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 먹었던 고토 와규. 저희가 여행하자 숙소를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자연 진짜 많은 데요. 네. 네. 맞아요. 맞아. 아 그거 어제 저녁에 저희가 드디어 처음 맛을 봤어요. 네. 네. 아 살살 녹더라고요. 네. 네. 정말 약이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양이 적어야 또 맛있게 또 먹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끝나서 모레 아침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정말 이번 여정이 저한테는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하고 선물 달리는 여행가기 때문에 일본 선물 어떤 거 보기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멋진 모습 많이 보고 새로운 문화 또 일본의 또 섬의 특별한 모습들을 잠깐이라도 맛볼 수가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캠핑장도 많이 기억에 남는데 사실은 한국에 있는 캠핑장들이 많이 떠올라서 아쉬운 점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한국에 있는 캠핑장도 이러이러한 시설을 좀 많이 추가를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캠핑장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 예를 들면 화장실에 휴지를 이렇게 호텔식으로 이렇게 접어놨는데 약간 그런 디테일, 그리고 위생 이런 것들이 일단 너무 좋고 텐트를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뭐 비가 와도 물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봉분식으로 그렇죠. 만들어서 데크 대신 다시 해보셨나요?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둔 장소라든지 저는 사실 따라하고 싶은 여러 가지 형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캠핑이 대자연에서 하는 느낌이었어요. 캠핑장에 온 느낌이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더 좋았고 오늘 아침에 그 핫도그 만들어 그것도 특별했죠. 네.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되게 특별한 체험이었어요. 네. 그죠? 우유곽에다 핫도그를 넣어서 불로 이렇게 불로 해서 아까 데워 먹는 듯한 되게 아이디 좋아했어요. 아니 아니야 너.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예를 썼어요.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섬이라는 게 다른 세상으로 가는 징검다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열도를 계속 하나씩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희가 일본이 원래 섬나라인데 또 무슨 섬을 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 섬은 여기 지금 고토의 섬은 또 저희가 아직 모르는 일본으로 가는 그런 또 다른 징검다리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네, 정말 맞습니다. 좋았습니다. 뭐 국적으로 보면은 누군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을 갈 수 있게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방송에서 밝힐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는 뭐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네. 우리가 또 그걸 보고 이제 또 여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마지막 우리 1박 2일 남았나요? 네. 1박 2일. 아 아쉽습니다. 아, 네. 너무 아쉬워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여행하고 즐기고 다치지 말고 네. 그렇게 돌아가기로 합시다. 네, 네. 지금까지 여러분 기자분들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